안녕하세요 여러분, 라이다마입니다. 오늘은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에서 이 막힌 문을 단 1초 만에 여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막힌 문을 1초 만에 열기 위해서는 이 발키리의 활강 능력 2레벨이 필요합니다. 아쉽지만 1레벨로는 할 수가 없고요. 2레벨을 찍었을 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광범위하게 기절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요. 이 광범위한 데미지가 생기면서 막힌 문을 열 수 있게 됩니다. 네,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? 이렇게 발키리의 활강 2레벨을 찍으면 막힌 문은 그냥 바로 1초 만에 열어버릴 수 있습니다. 또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부술 수 있는 벽도 이 발키리의 활강 2레벨로 부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열쇠로 잠긴 문, 이거는 열리지 않습니다. 이것까지 열렸으면 정말 대박일 텐데요. 그렇진 않고요.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이상 라이다마였습니다.